당신 이름이 세워 내려줄까요? 자리인데 전주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과 전주 시민분들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전주도 와보셨어요? 아, 네. 저는 전주 태생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오늘 이렇게 공연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오는 길에 이것들을 들었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아, 사실 올 3월에 그 앨범을 뒤로 아직까지 다이아 그 새 음악 소식은 안 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각자 개인 활동도 하고 있고요. 저희 컴백에 앞서서 열심히 저희 자기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컴백 곧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을 곧 있으면 뜨끈뜨끈한 우리 다이아의 새로운 신곡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이아와 함께하는 이 시간 나는 너무나 좋다! 자, 그래서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네. 어떤 순서죠? 다이아가 청소년 음악회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나는 여기에서 다이아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 저는 맘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다 찍어드리고 싶잖아요. 그죠? 네, 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점.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정말로 안 뽑으시고 객석 불을 환히 켜주시고요.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아직 음악 틀어주지 마세요. 네. 이 앞으로 나오는 분은 모두 다 시킵니다. 그 자리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신나는 음악이 나올 때 진짜 우리 다이아분들이 와 저분은 진짜 우리가 무대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그런 언어를 몸으로 해주시는 분을 다이아분들이 직접 뽑아주세요. 딱 세 분만 뽑아서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음악 갑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새로운 신곡도 곧 나온다고 했는데 언젠가 나올 거예요. 언젠가 네. 많이 기다리고 있을 팬분들에게 네. 끝으로 우리 다이아 분들 네.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아직 세 곡이 남았는데 우선 두 곡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옆에 노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노래 중에 나랑 생일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걸 잘 안 하긴 하는데 뭔가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네, 우리 반응이 너무 좋아서 부탁을 하려고 해요. 들어주실 거죠? 저희가 음악곡을 알려드릴 텐데 큰 소리로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들려드릴게요. 1, 2, 3 Baby, baby, 나랑 사귈래 달리고 당기기는 그만
이렇게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초대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멤버들도 네, 그리고 저희가 되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만큼 나온 거 보니까 저희 다음 곡에는 그래도 이게 좀 커버곡이 많더라고요. 이 노래가 저희 다음 곡 장담하시나요? 저는 장담하죠. 다이아 데뷔곡 엔딩. 저는 저희 다이아 곡 중에서 커버곡 한 걸 제일 많이 본 거 같거든요. 이 친구 저희 다이아 데뷔곡 왠지 들려드리고 이만 놀라가지고 하겠습니다.